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은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미국 재무부에서 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인상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이를 인프라 부양책의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연설도 했는데요. 자, this is our moment. 우리의 시간입니다. 경제를 not just wealth, 부뿐만이 아니라 rewards work, 노동을 보상하는 그러한 경제를 건설할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프라 부양책 덕분에 미국의 올해 경기가 최대 4%까지 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주말 동안 발표된 바이든의 연설 내용, 앵커님과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결국에 6조 달러 규모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함께 역시 뭐 쓸 수만 없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죠. 또 세입을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네.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게 1993년도 클린턴이 증세한 이후에 28년 만에 증세입니다. 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요. 궁금하고요. 3.6조, 4천조예요, 이게. 근데 10년간 이걸로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뭐 개인 부분들이야 뭐 이제 부자들이 이제 뭐 어떻게든지 막아내겠습니다만은 기업 증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이 기업에서 나오는데 그럼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증세를 할 때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에서 7% 정도 지금 주가죠. 주가에 대해서는 2에서 7%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나 경제가 회복이 굉장히 왕성해질 때는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는데요. 아까 이제 4%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미국 7%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7% 정도 경제 성장한다면 60년 만에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금 내고도 충분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게 상원을 통과할 것인가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나왔지만 어쨌거나 주가에는 초기에 굉장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에서 7%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V자 반등하는가도 우리가 잘 보시는 것이 이 증세에 대응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 세금과 관련된 세입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는 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은 미국인들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현충일입니다. 여기에 따라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의 황금 연휴를 갖게 된 미국인들인데 이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만 3,7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기름값만 5조 2천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말한 패트릭 드한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입니다. 자, gas prices, 휘발유 가격이 몇 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Due to, 왜냐하면요. Destinations, 목적지들, 즉 여행의 목적지들이 경제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이 마지막 줄 말미에 있는 Summer Driving Season,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서 이 목적지들이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까지는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휴일이 하루씩 있으면 내수 소비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현충일이 일요일이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앵커 님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자 국제유가 뭐 기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의 지금 메모리얼데이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엄청난 인파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고 네.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메모리얼데이가 미국에서는 사실 휴가철의 시작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쵸. 방학입니다. 학기제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6월 달에 이제 방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연적 보복 소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사실 이거는
접종의 효과입니다. 그쵸, 지금 예, 백신. 뭐 지금 50% 이상이 두 번 이상 맞았고 두 번 이상 맞은 건 40%, 한 번 이상 맞은 건 50%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저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 21,600명이 어저께 나왔죠. 그쵸. 그렇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접종률도 이런 거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있으면 자기도 접종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뭐 상승의 효과를 지금 갖고 오지 않겠느냐 보이는데 자 기름값 오르는 거는 굉장히 지금 뭐 경제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내수가 60%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름값이 갖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크기 그쵸.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나. 근데 마침 요번 주에 또 큰 회의 중에 하나가 오페크 플러스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증상 감산을 할 것인가 보여야 되고요. 주식으로, 증시로 보면은 지금 비행기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 그 다음에 예, 미국은 또 크루즈 좋아하잖아요. 그쵸. 크루즈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요번 주에 반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백신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주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좀 높아지는 양상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데 고문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6월 8일 날 맞으세요?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한번 맞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네 아픈 몸을 읽고 나와서 또 경제지표 읽어드리는 남자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좀 경기 회복, 뭐 여행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5월은 암호화폐에게 좀 잔인한 달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더 하락할 거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리 실버트,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가상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셀럽입니다. Dear Bitcoin, 비트코인님아, 제발 이번 휴일은 take off, 쉬어줘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 문장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처럼 코인시장도 좀 쉬어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담은 듯한 글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이었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역시 뭐 가상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이제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연휴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약간 식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6월에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하고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가는데 그래도 베리 실버트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뭘 했냐면 네. 베리 실버트가 찍어줬어요. 알트코인에서 이거는 좋다 그랬는데 이거 뭐 한번 추천하는 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인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폭락은 안 하는 걸로 저도 확신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얘기하면 적어야겠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이클립스코인, 지캐시, 마나코인, 리버피어 이것들은 실버트가 보장하는 그래서 아주 급등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급락은 또 안 하는 코인들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지금 뭐 알트코인의 비중을 좀 많이 높이시는 분들도 이런 류의 이 알트코인들을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9,800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어디서 찾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실버트가 DCG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뭐 한번 들어가셔갖고 가격 변동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비트코인이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걱정입니다만 이 중에서 저의 원픽은 이더리움이죠. 왜냐하면 7월 달에 지금 런던 하드포크를 지금 눈앞에 두는 호재가 있는 유일한 화폐 중에 커런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베리 실버트가 어떤 비트 알트코인들을 확인을 했는지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저희 다시 보기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호군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과 또 셀러브 마리지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